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따라해 보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네요. 예, 운동 있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예,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파킨슨 특히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굳고 떨리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증상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이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운동 치료가 하나의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목 부분이 중요한데요. 목을 이제 굽히거나 뒤로 제끼고. 그다음에 옆으로 하고 각 방향대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어깨, 견갑골 부분을 상하로 다 이렇게 움츠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운동. 그다음에 네. 턱을 뒤로다가 당기면서 팔 뒤꿈치를 쭉 펴는 예. 이런 당기면서 펴는 네. 어깨 올리고 내리고 고개를 움직이고 이런 간단한 네. 운동을 최소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개인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꼭 우리가 파킨슨 질환뿐만 아니고 네. 어떤 마비나 근육의 위축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안내해 주신 이 운동이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운동 방법이거든요. 하루에 네. 2, 30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만약에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파킨슨증의 악화를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이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는 그렇게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작용이라든가 약효가 떨어진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과 관절의 위축을 맞는 그래서 운동요법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뇌에 필요한 자극이 가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구심성 자극이 뇌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관절의 움직임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지 마시고 누워있지 마시고 걸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이 돼야 거기 있는 우리가 메카노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도를 통해서 뇌세포에 자극이 가고 뇌세포가 활성이 돼야지만 많은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킨슨증 그리고 손의 위축증 그리고 루게릭병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완치가 힘든 좀 난치성 질환의 대표적인 그런 질환들인데 어떻게 조금 치료를 시작해 보려고 해도 좀 막막하잖아요. 예.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파킨슨증과 파킨슨병 이렇게 되면은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뇌 임플란트라고는 전극 삽입 장치 예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혈에 있는 뇌 신경 세포를 살릴 수 있는 줄기 세포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루게릭병 같은 경우도 리루텍이라고 하는 약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정도까지 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막내 줄기세포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손의 위축증 같은 경우에 약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자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경 재활치료가 손의 위축증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큐텐이라고 하는 항산화 영양제도 좀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약물과 또 영양제 그리고 운동 치료 또 줄기세포까지 짚어주셨는데 전에 좀 줄기세포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줄기세포 치료가 난치성 뇌질환 이제 환자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뇌혈관을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이제 화면으로 보이고 있죠. 재생과 강화, 예, 혈관 질환을 예방해서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하면 아직은 조금 낯선 시술 방법이잖아요. 예. 먼저 안전한 시술법이 맞는지 그리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클리니컬 메디컬 국제 저널에 실린 논문이 한 편 있는데요. 네. 이 줄기세포의 그 시술 효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건데요. 파킨슨 병에 대해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입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논문이에요. 여기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경동맥을 통해서 주입이 되게 되면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로 분화가 돼가지고 도파민을 많이 생성함으로 인해서
이 파킨슨의 여러 가지 증상들, 운동 증상들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이제 좀 보여주는 그 연구 논문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요. 실제로 그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조금 호전이 된 환자의 사례를 준비를 해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 60세가 넘는 그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정년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밤에 불면증도 생기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고 그럭저럭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조금씩 이제 손도 떨리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되니까 대학병 교수님이 이제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해드린 거예요. 네. 이분도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쵸. 자기는 뭐 멀리만 느껴졌던 파킨슨병이 그래서 이제 약물을 처방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토 복통도 있고 구토도 있고 막 심장도 벌렁거리고 못 먹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 한 번 받고 거의 증상이 90% 이상 거의 드라마틱하게 소실된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제 여성분의 사례. 네. 이제 치료 효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나이나 뭐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제 파킨슨 그리고 루게리 그리고 손해 위축증까지 저희가 뇌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킨슨에 관련된 질문이 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이제 문자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일까요? 띄워주세요. 네, 0890번님의 문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일을 하는 47세 남성, 굉장히 젊으세요. 이제 왼손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일을 쉬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동네 병원에서는 수전증 같다라고 해서 신경과 진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으셨고 대학병원에 가셔서 이제 파킨슨증 초기 진단을 받고 지금 레보도파 약물을 복용한 뒤에 많이 좋아지셨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진행되는 향후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우선 47세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파킨슨 병이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사례고요. 또 이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전증이 손이 떨리거든요. 일을 많이 해서 뭐 기계를 많이 달아서 손이 떨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손이 떨리면서 이제 몸이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잘 받으셨어요. 대학병원에서 파킨슨 진 초기로 잘 진단 받고요. 약물도 레보도파로 잘 드시고 계세요. 이제 이런 경우에 치료는 약물을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면 약물은 꼭 드시고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 하루에 20분 이상, 1시간가량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걸 막았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그러면은 앞으로 병이 진행될 거고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초기에 줄기세포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드시는 약물과 운동요법을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과연 줄기세포 어떻게 그래서 치료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채취부터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줄기세포는 여러 군데서 이제 채취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이제 혈액에서 또는 골수에서 이렇게 채취하게 되면은 줄기세포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줄기세포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배가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로 성장 인자라든가 그다음에 혈소판이라든가 백혈구, SDF1 알파 같은 이런 물질들하고 같이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보이는 게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기계인가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요. 이 줄기세포를 분리 농축하는 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인정받고 검증된 반드시 저런 기계로 채취해야지만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지만 혈관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충분히 산소 공급을 뇌로 많이 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신경이 재생되고 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난치성 뇌질환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기존의 치료법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줄기세포의 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예. 그 세계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잉글루드 리서치에 따르면은 세계 그 줄기세포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보통 2017년 이후에 연 24.8%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3,944억 달러, 우리나라 돈 442조 원의 시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이 북미 시장,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일본하고 중국에서 상당한 약진을 보이고 있어요.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약물을 쓰려면은 다른 약물 실험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유효성과 약효가 인정돼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효성이 난치성이나 식이병 질환에 대해서는 이 유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은 유효성의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제재를 좀 완화해줘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 가신다면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어떤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예. 이 줄기세포가 요즘 말도 많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줄기세포는요, 이렇습니다. 우선 자기 몸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세포에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용화되어 있는 죽어 있는 이런 줄기세포를 채취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취하는 방법에서 반드시 검증돼 있는 그러한 기기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분리 농축해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그것을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수술처럼 유연성을 내포한 시술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정맥이나 동맥을 이용한 안전한 시술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줄기세포 치료가요. 생각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경험 있는 의사에 따라서 그 치료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술 경험이 있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